우리는 평소에 브로콜리에 꽃을 먹고 있다는 사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브로콜리의 꽃봉오리는 꽃눈의 집합체로 약 7만 개 이상의 꽃눈으로 이루어져 있어. 좁쌀만한 봉우리들의 집합체인 꽃대뭉치가 식용 부위인 거지. 브로콜리의 이름은 라틴어의 가지 또는 팔의 의미를 가진 브레키움에서 유래되었는데 작은 가지가 모여 큰 꽃송이가 된다는 뜻이야. 이탈리아어로는 브루콜로라고 하는데 꽃이 피는 끝부분이라는 뜻이래. 여담으로 드래곤볼 극장판에 나오는 브로리는 브로콜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닮은 것 같지? 브로콜리의 친척들을 소개할게. 양배추, 콜리플라워, 방울다다귀, 브리셀스 프라우트, 콜라비. 이 친구들은 모두 야생 겨자를 출발점으로 발전되어 온 걸로 알려졌어. 그리스 시대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브로콜리형 식물은 1490년 무렵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에 전파되어서 17세기 초에는 독일, 프랑스로 전파되었어. 19세기 무렵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말쯤 도입되었다고 추정하는데 가정용 냉장고의 보급과 저온 유통 기술이 확대된 1980년대부터 브로콜리의 생산 유통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고 해. 지금은 국내에서 브로콜리를 1545헥타르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1314헥타르, 즉 85%를 재배하고 있다고 해. 집에서도 급식으로도 자주 먹는 브로콜리는 세척이 중요해.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빼곡한 봉오리 사이에 숨어있는 벌레를 함께 먹을 수도 있거든. 실제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1년 동안 먹는 브로콜리에 약 1600마리의 벌레가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 그러니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꼭 씻어서 먹어야 해. 그런데 브로콜리는 기름막 때문에 흐르는 물에는 방수가 되어서 잘 씻기지 않는다고 해. 물을 받아서 브로콜리를 거꾸로 담궈 20분 정도 방치하면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이물질이 배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밀가루를 풀어서 한 번 더 조물조물 한 다음 물에 헹구면 끝! 이제 벌레 걱정 없이 브로콜리 먹자! 일본에서는 피망, 한국에서는 시금치가 어린아이들의 기피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서양권의 아이들에게는 브로콜리가 기피 음식 1위로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서양에서는 브로콜리로 식탁에서 부모와 아이가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서양의 가정집에 흔한 클리셰로 활용되기도 해.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야. 그가 생전에 했던 한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브로콜리를 억지로 안 먹어도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었다고 해. 그리고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의 장례식에서는 아들인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못 먹는 식성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말하면서 추모객들의 웃음을 터뜨린 일도 있었다고 해.